첫 번째로 도착한 곳은 바로 모터 테마파크입니다. 자동차를 테마로 삼은 곳답게 스포츠카부터 영화 속에서만 보던 차까지 다양한 컨셉 안에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 가장 먼저 반겨주었는데요. 시대별, 나라별 다양한 자동차들을 만나볼 수 있는 이곳! 그 중에서도 제 눈에 띄는 자동차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되게 역사가 깊은 차량이고요. 저희가 아는 유명한 독일의 비사가 없어질 뻔했었어요. 없어질 뻔했었는데 이 차량으로 인해서 비사가 다시 부흥하게 되고 지금에 돌아다니는 비사 차들이 있게 해준 그런 차량이고요. 옆문이 열리는 게 아니고 정면에서 차문이 열리는 이런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안에 들어가서 여기 네네. 사는 거예요? 각각의 공간들이 영화 장면을 컨셉으로 구성되어 있어 보는 즐거움이 배가 되는데요. 멋들어진 클래식카 앞에서 영화 주인공처럼 찍는 인생샷 잊지 마세요.